오늘의 마이 주식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웅진코웨이라 하고 넷마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가부터 보여드릴게요. 웅진코웨이는요, 장중한 때 10만 원을 치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2%까지 강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아주 쫙쫙 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2%대 상승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 이 음봉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넷마블이잖아요. 넷마블은 일단은 좀 들어 올리고 있네요. 예. 아침 상황에서는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넷마블이 또 다른 뭐 그런가 하면서 좀 의심의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5%까지 떨어졌다가 1.4%의 하락세로 어느 정도 납품을 줄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히 웅진코웨이가 정말 등락이 엄청 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 보니까 지금 인수전에 넷마블이 뛰어들었다고요. 네. 왜일까요? 아,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서로, 그러니까 이제 또 게임에, 자칭 또 게임의 전문가, 타칭으로도 할게요. 저도 게임 전문가.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 전문가로서 왜 넷마블이 코웨이, 웅진코웨이를 가져가려고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다라고 했죠. 진짜 궁금해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이유인데, 아, 근데 여기서 우리 상상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사업 구조를 생각하는 건지를 좀 상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넷마블이 이제 게임 쪽에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최근에 넷마블 주가 정말 많이 밀렸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타개를 하기 위해서 구독 경제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넷마블이 게임 회사다 보니까 IT, 뭐 AR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독 경제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게 됐을 때 시너지가 분명히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저는 뭐 이렇게 잘 예쁘게 이유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직까지 지울 수가 네. 없어요. 사실 지금 이제 게임 쪽이라고 하면은 스타디아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클라우드 게임 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구독권,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은 일단 콘텐츠 쪽은 넷플릭스. 그리고 뭐 유튜브? 그쪽도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라고 그랬죠? 갑자기 또. 얘기를 또 웅진코웨이요. 아, 웅진코웨이. 네. 웅진코웨이는 약간 다른 구독 경제잖아요. 실물이 있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좀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콘텐츠, 게임도 콘텐츠로 보니까 구독 경제는 대부분 그쪽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웅진코웨이는 도대체 어떻게 이용을 하려는 걸까 했는데 통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어때요? 뭐 엑스박스처럼 하드웨어를 거기다 줘. 빌려주는 거 비싼 거를. 너무 아니, 근데 이게 약한가? 기본적으로 넷마블이라는 게임 회사가 네. 되게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게임 회사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넷마블은 게임을 이렇게 막 개발해서 그 IP를 뭐 보유하고 막 이런 회사가 아니라 IP가 조금 약하죠. 유통하는 회사잖아요, 넷마블은. 그러니까 유통이란 측면에서는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이 콘텐츠 유통이고 하나는 이제 제조, 그러니까 제품을 유통하는 거 부분에서는 같고, 렌탈이란 부분에서 유통이라는 거 추가하면은 요즘에는 가장 좀 강력한, 그러니까 렌탈을 이제 만약에 이것을 구독 경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같이 합친다면은 괜찮은데, 이게 게임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위기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렇죠. 게임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무조건 넷마블 뭐 한 게임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중에서 넷마블이 가장 좀 넷마블이고, 강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지만 해외 쪽의 업력도 강하고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경쟁이 워낙에 심해졌고 예를 들면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게임은 사실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 스팀이라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그 엔진이라고 할게요. 그 엔진 안에서 유통을 먼저 시험 유통을 시범 유통을 시키고 이제 거기서 정식 계약을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넷마블이 끌어올 수 있는 당겨올 수 있는 어떤 게임들이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고 점점 그 지위가 내려가고 있는 것도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노하우를 살려서 조금 더 아름다운 게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그러면 IP를 자체적인 IP를 생성해내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걸까요? 이게
한계. 그러니까 넷마블이 해외 쪽에서 뭔가 게임 제작사를 인수할 때 다 좀 실패를 했거든요. 아, 그렇죠. 뭐 중국 쪽에도 지고 넥슨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런데 느닷없이 그러니까 게임 쪽에 계속 인수를 하려다가 근데 워낙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지 우리보단 더 그쪽의 경영진들이 그렇겠죠.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냥 느닷없이 네.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도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인 만큼 충분히 주주들과 소통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넷마블은 지금 인수전에 뛰어들어 왜 뛰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넷마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웅진코인에 아, 들어가서 예. 웅진코인은 사실 웅진에서 다시 내놨잖아요 힘들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인수가 잘 안, 인수와 관련된 부분 협상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인수 가격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비싸죠. 그러니까 비싸죠. 장사 잘하는 곳이에요. 있죠. 네. 그러니까 국내 최고의 1위 기업이죠. 렌탈 쪽에서는요. 렌탈 시장에서는. 그런 걸 가져가려고 하니, 아, 갑자기 또 말을 하는데 게임하는 정수기 만들려나 봐요. 이것도 괜찮네. 게임하는 정수기요? 막 정수기를 틀면 게임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코인 주고 그러는 건가? 근데 세상에 진짜로 네. 이렇게 이걸 왜 만들려고 하지? 왜 하려고 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은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가? 예. 예. 아무튼 이건 다 잠시 말씀드려 볼게요. 예.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저 1조 한 9천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거의 뭐 2조 원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SK네트웍스 좀 비싸다고 해서 이번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1조 그렇죠. 8천억 이상으로는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넷마블은 일단 현금 동원력은 풍부한 걸로 알고 있고 네. 만약에 의지가 있고 이렇게 좀 갑자기 중간에 뛰어들어 보니까 뭔가를 좀 이걸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좀 더 인수 가격을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인수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쪽에서 원하는 대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백지수표 수준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2조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크게 뭐 부담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웅진코웨이가 오늘 아침에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넷마블이 왜 사지?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올라서 기대감을 키울 땐 사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매물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웅진코웨이는. 일단 웅진코웨이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는 SK네트웍스가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워낙에 많이 주가 예,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다 사모펀드 회사들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언젠가는 제대로 만들어서 또 판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쨌든 하나의 뭔가 이런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 하면 이거 판다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네.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니까 여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10만 원권까지 단숨에 뛰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넷마블이 이제 들어와 주니까 넷마블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웅진코웨이의 예. 인수합병 전략은 성공을 하겠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웅진코웨이 입장에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 웅진코웨이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력 그리고 네. 일단 렌탈 사업에서의 강자라는 점 이거는 다른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걸로 뭘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곳도 있구나라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좋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넷마블 주주 입장에서는 그게 애매한 거죠. 얼마나 환호를 할지 모르겠어요. 환영을 할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넷마블은 좀 설득을 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인수는 안 됐고 그냥 뛰어들었다라는 점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넷마블 주주 쪽에서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웅진코웨이라는 회사가 뭐 알짜 회사다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표면적인 이유, 오케이, 뭐 IT 기술 그리고 뭐 공유경제가 아니죠. 공유경제 말고 그 저기 그 구독경제. 예, 구독경제. 구독경제나 공유경제가. 예. 오케이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물음표를 달고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주주분들과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일단 이거 제가 다 몰아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일단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넷마블이 이제 CJ랑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CJ가 또 유통 쪽에서는 또 한몫하는 곳이란 말이죠. 네. 아무튼 간에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뭘 어떻게 이끌어 볼까. 이제 CJ E&N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콘텐츠 유통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쪽으로 다 몰아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CJ와 같이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제 유통, 렌탈 유통 중에 최강자인 이 웅진코웨이를 가져가서 과연 게임이라는 콘텐츠랑 어떻게 엮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사실 CJ E&M, CJ 오쇼핑과 합병했을 때도 참 뭐라고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좀 이런 얘기가 있고요. 과연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가져갈 수 있을지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마트님, 이건 넷마블이 확실히 전혀 다른 시장으로 사업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넷마블이 그래서 그 탈출구를 웅진코웨이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보다 합당한 이유를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존 고객의 렌탈 고객을 무궁한 잠재 고객.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렌탈 사업 쪽에서, 렌탈 쪽에서 좀 그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뭔가 사업을 좀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게임 산업을 기본으로 해서 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 다각화인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넷마블이 가져간다. 아직까지 가져간 건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 웅진코웨이의 매각 흥행 가능성, 이제 M&A 시장에서 흥행 가능성은 더 좀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매각가를 써서, 그러니까 인수가를 써서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뭘 볼 것인가, 이런 얘기들은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소연 거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니요, 안 할래요 그냥. 너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 너무 궁금해. 네, 너무 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다들 뭐 게임 산업의 한계를 느낀 거죠. 규제 산업이라는 데 회의감을 느끼고. 아, 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약간 반대 의견이라서. 네. 뭐 게임 뭐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1분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넷마블 입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게임이 규제 산업이다, 한계를 느낀다, 이런 것들은 밖에서 보기에 표면적인 예쁜 이유라고 보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뭔가 동력을 못 찾고 있고 헤매고 있구나라는 네. 느낌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구나. 예. 핑계? 여기까지 그러면. 네. 자, 아무튼 웅진코웨이도 넷마블도 좋은 동력으로 같이 합쳐진다, 좋은 동력이 되기를 빌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쪽의 사업들이 계속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좀 이 이슈는 계속 한번 지켜보면서 이슈화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웅진코웨이 이와 관련된 뭐 아직 뭐 인수가 된 것도 아니고 격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팩트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 웅진코웨이는요 삼성증권에 나온 얘기가 제일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 매각에 대한 이슈보다는 실적의 안정성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 있잖아요. 주인이 누구라도 여기서는 어떻게 돼? 바뀌지 않을 안정적인 사업 모델. 오히려 여기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지금은 웅진코웨이가 매각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실적을 본다면은 이것은 믿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렌탈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대요. 거기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영업력은 커요. 예, 그러니까 업력은 굉장히 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목표 주가는 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만 원까지 툭 올려가면서 이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 증권가에서는 실적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는 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